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오늘 이 레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 내일 나갈 것, 모레 나갈 것 다 세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긴급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작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요즘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다소 왜곡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서열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서열 정리? 뜬금없이? 무슨 서열 정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판도라의 제왕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데는요,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레슨의 최고 정점은 이 위에는요, 사이드 블로우가 있어요. 이 여기에는 사이드 블로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 블로우라는 아래쪽으로 이쪽에는 컨벤셔널 스윙이 있어요. 지금도 프로 선수들에게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옥스윙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 위쪽에는 사이드 블로우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왕이에요. 신 중의 신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주물떡거릴 수 있는 판도라. 제우스 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블로우가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 굳이 그리스 신화로 본다면. 그리고 이쪽에는 컨벤셔널 스윙이 있고 이쪽에는 옥스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컨벤셔널 스윙은 우리한테 안 되는 거야 제쳐두고 옥스윙이라는 걸 하는데 사이드 블로우라는 이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컨벤셔널 스윙의 습관을 가지고 옥스윙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컨벤셔널 스윙도 사이드 블로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칠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요, 아, 다 못해도 돼요. 옥스윙도 못해도 되고 다 못해도 돼요. 좌우간 사이드로 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충격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다시는데 하루 이틀 연습하고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해보세요. 일주일을 하고 질문을 주세요. 제가 진지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진지하게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 공이에요. 공을 보면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글씨가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글씨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골프를 칠 때는 아래에 있는 공을 봐요. 그러면 이 모양이 똑같이 뭐 지금은 입체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단면으로 보면 그냥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여기에 그냥 단면으로 보면 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보면 뭐 우리는 한 면밖에 못 보지만 실제로 다른 데서 보면 그 달이나 이 달이나 저 달이나 지구도 여기나 여기나 대륙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원의 모양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슨을 하거나 공을 칠 때 어떠한 인식을 하냐면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지만 이 위쪽을 우리가 치진 않을 거고 이쪽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면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쪽 면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요쪽 반이나 좀 보일까 정확히 이쪽의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끝 부분이 보이죠. 즉 여러분들이 여기 끝 보이는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 여기 끝이 보일 뿐이지 전체적인 요 면이 보이지 않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 위쪽에 있는 전체 면은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전체 면은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펜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여기에서 제가 보이는 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제가 보이는 면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보이는 면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이는 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요 선이 보이지만 저는 위에서 보면 요 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면은 이 선을 무시하고 딱 볼 때 요 면이 보고 있을 보일 거예요. 지금 요 면이 보일 거예요. 저는 위에서 보는 요 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전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저는 여기가 지금 보이는 끝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래도 지금 다 보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의 전체적인 면은 요 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껏해야 끝부분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공을 칠 때 골프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치라고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못머리라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못머리. 못머리를 칠 때 우리는 못이 못머리를 박을 때를 갖다가 망치를 들이대지만 여기는 클럽 페이스가 이미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못머리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친다는 의미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살짝 보이는 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이 전체 면이 우리가 때려야 되는 못 면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면은 못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면은 땅바닥으로 박을 때 못머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프는 이쪽에서 치는 요 전체의 못머리를 요구하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머리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쳐야 하는데 시선의 전환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시선을 전환을 해서 정말 내가 치고자 하는 데를 다 봐야 합니다. 근데 전혀 이렇게 보질 않죠. 그냥 이 정도면 본 척 하죠. 그냥 약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공의 가장 단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신문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소품이 오늘은 좀 있네요. 제가 그냥 보통 이렇게 옆에다 두는 건데 테이블 그냥 무시하십시오. 아, 여기 뭐 커피도 마시려고 올려놓고 했습니다. 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살짝. 요 부분. 여기가 못 머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신문을 제가 신문 신공도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그냥 삽니다. 살림살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문 신공 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신문지가 망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는 못 머리 부분은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이거는 원 모양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보여. 위에서 보면 오, 안 보여. 이쪽이 어떻게 여기를 쳐. 이쪽 봐야지 여기 이렇게 아주 못을 박지. 요 부분이 지금 못 머리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서 이렇게 쳐야 못 머리를 박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골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원형이 동그라니까 이쪽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못 머리를 안 보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슬라이스와 훅 과 뭐 탑볼과 뒷땅과 날 수 있는 모든 미스샷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질문을 듣다가 야 이거 굉장히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근본을 잡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 되신 거죠? 분명히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손 표현 좋다. 이쪽 보면 손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근데 여기는 공은 이쪽도 모양도 똑같고 이쪽도 모양도 똑같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는 있지만 클럽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을 내려다보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이쪽 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사이드 블로우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거 좀 밀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이드 블로우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는 진짜 이렇게 보고 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안 된대. 그거를 하는 분들은 된 거고 그거를 안 한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공 가운데다 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놨죠? 그럼 공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 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가 보여.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못 머리가 전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머리가 그나마 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상태에서 맞출 줄을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골프를 절대 못 쳐요. 그냥 절대 못 쳐.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되면. 그냥 저한테 질문 남기지 말고 그거 안 할것 같으면 포기해버려, 골프를. 다른 스포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열정 낭비 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이거는 사이드 블로우를 못하면 컨벤셔널 스윙, 뭐 옥스윙의 선택권이 없어요. 어떻게 가냐? 중요한 건 옆으로 봤죠? 지금 위에서 봐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윗면의 머리지 이쪽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을 지금 이쪽으로 박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라도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 젖히고 이렇게 해서 옆을 때리는 연습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푸쉬가 나건 스트레이트를 가건 드로우가 나건 다시 이렇게 놓고 딱 봤어요. 뭔 머리를 봤죠? 뭔 머리 봤죠? 오기로 그대로 옥스윙 하실 분들은 오기로 하고 그다음에 간 상태에서 젖히고 이렇게 해서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정면에서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해서 공은 치진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 있고, 내 손이 왼쪽 허벅지에 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와보면, 스퀘어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내 머리가 뒤에 있으니까. 왜? 머리를 뒤에 놓는 게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에요. 못 머리 보려고. 아,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머리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흉합니까? 모양이. 스윙이. 그쵸? 굉장히 흉하죠. 이게 과연 흉할까요? 보세요. 과연 흉할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못 머리 봤어요. 못 머리 봤어요. 이 상태에서 딱 때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흉해요? 선수들 자세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흉한 거지. 이렇게 딱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흉한 자세예요? 절대 자세 나오잖아요. 선수들 자세. 와우. 정말 중요한 건요. 누가 뭐라고 하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옆을 치는 걸할줄 모르면 평생을 골프를 잘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드 블로우가 가장 정점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공이 있다면 제가 색을 좀 칠해볼게요, 여기서. 뭐 다는 안 칠해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수 있는 면이 이렇게 해서 이면이다면 이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면이에요. 뭐 검정색, 흰 공, 흰색 해가지고 나온 공들도 있죠.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좀 이상하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다 보이는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까만 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지금 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때려야 되는 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공을. 전부 까만 면이 나오는 요 면이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때려줘야 돼요. 이게 뭔 머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못이 계속 소위 말하는 미스, 튕겨나가지고 못을 다시 박아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옆을 보고 딱 오른손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붙은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 맞아. 가고 불편하죠. 이때 체중은 약간 오른발 쪽에 와 있어야 돼요. 칠 때는 약간 왼발로 가지만 왜냐면 봐야 하니까. 이렇게 옆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나고 정타도 나고 그래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친다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보고 완전히 체중은 지금 오른발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체중은 완전히 이렇게 오른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칠 때는 약간 왼쪽으로 그냥 디뎌주는 게 전부 다예요. 자, 그게 스윙의 답니다. 공 가운데. 뭐 왼쪽에 두셔도 돼요. 왼쪽은 더잘 보이겠지. 그러면 이제 훅이 좀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훅은 나지만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 블로우를 갖다가 왠 사이드 블로우 연습을 할 때는 내가 훅이 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면 왼발 안쪽에다 놓고 연습을 해도 돼요. 왜? 훨씬 잘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발 오른손 힌징. 제가 오늘 오른손 타격법 내보냈습니다. 내일 원래 왼손 타격인데 이걸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훅이 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점점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제발.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탑볼 칠 수도 있고 별걸 다 해요. 왜? 못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그 신문 타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타격 포인트죠. 그러면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보고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뭐 여기 맞췄다가 여기 맞췄다가 막 여기 맞췄다가 여기 맞췄다가 막 여기 맞췄다가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연습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신문도 많이 하면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뒷땅이 나면 나는 왜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뒷땅이 나지? 약간 위를 친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약간 위를 친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센터에 놨는데 자꾸 우측으로 밀린다. 그리고 뭐 슬라이스까지는 아니어도 밀린다라는 분들은 약간 왼쪽으로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채가 돌아와서 맞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꼭 제가 제시한 볼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옥스윙을 위한 과제지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손 위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위주로. 그리고 왼손도 숙여, 젖혀, 이 동작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직관적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칠 수 있는 건 클럽 페이스 완전히 닫혀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사이드 블로우가 있었고 이쪽에 컨벤셔널 스윙이 있었고 옥스윙이 있었어요. 사이드 블로우라는 대명제 하에 둘이 나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리해드리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죠.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걸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은 이제 인생이 달라져요. 컨벤셔널 스윙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 뒤꿈치에 놓이죠. 그리고 스윙도 길게 빼고 쭉 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옆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수는 내려올 때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올 때 그쪽을 때리려고 옆구리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 뭔 머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쫙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때리려고 봐요. 특히 로리 맥길로이가 되게 잘하죠. 그런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 뭐하러 똑바로 있다가 쫙 갔다가 굳이 내려오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옆을 보려고 하냐?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보고 때리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제 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이쪽으로 기울어 있죠? 그러면 어깨 넣기도 힘들 뿐더러 스윙이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쫙 돌려서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되 칠 때 어쩔 수 없이 보상 동작으로 오른쪽에 머리를 보면서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나오고 뻗어지는 거예요. 무슨 끌고 내려오고 팔꿈치가 붙고 뭐가 어때서 무슨 낮게 만들고. 제가 참 그 설명 사이드 블로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쉘롱이 뭐가 필요하고 그래요. 뭔 머리를 치면 생긴 대로 나의 유연성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치켜들었으면 뭔 머리를 치려면 샬로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드는 건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옥스윙을 하건 치켜드는 짐 퓨릭 스윙을 하건 박인비 선수 스윙을 하건 똑바로 빼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컨벤셔널 스윙으로 본다면 쭉 들어도 이렇게 하이 이렇게 들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치는 순간에는 이 몸머리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키 파울러처럼 거의 옥스윙 형태로 붙인 상태에서 완전히 낮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시 이쪽으로 보면서 이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가 없죠. 중요한 건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번 컨벤셔널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으로 들어가고 초슬로우 모션 쭉, 뭐 초슬로우까지는 아니네요. 쭉 가서 돌리고 내려올 때 온통 내, 지금 코킹까지 됐고 온통 내 생각은 사이드를 치기 위한, 사이드를 치기 위한, 사이드를 치기 위한 이 동작, 치고 치고 무슨 머리를 뭐 안 끌려나가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천만에. 아이, 몸머리 보려고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뻗어져요, 안 뻗어져? 몸머리를 쳤는데 어떻게 바로 나가요? 뒤에 있는데 나갔죠? 그 다음에 그냥 피니쉬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박인비 선수같이 여기에서 들었다가 사이드. 모든 게 사이드 블로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작이에요. 골프는 굉장히 원시적인 동작입니다. 원시적인 거예요. 작대기 가지고 공 하나 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기에 무슨 과학이 어떻고. 물론 계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클럽도 만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저한테 말씀드릴 때 왜 여기에서 선수들은 이렇게 보는 게 쉬운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백스윙이 대칭적으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칠 때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컨벤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옥스윙으로 넘어가면 옥스윙은 어떻게 탄생한 그 스윙이냐면 사이드 블로우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컨벤셔널 스윙은 우리가 소위 교과서라고 믿어왔는데 얘를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돌아가서 들어올 수 있는 뭐 뒤집었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는 왜? 공을 치려면 좌우간이 뒤에 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뒤로 못 가니까 제가 이걸 겨드랑이를 붙이고 뒤로 빼버리십시오 해서 새치기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공 가운데다 둔 상태에서 바로 안으로 뺐는데 우측 바라보고 사이드로 치면 당연히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편의를 도모하는 스윙을 만들었더니 비거리와 정타까지 보장이 되는 스윙이 탄생했더라. 편견을 깼는데 그게 옥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드 블로우는 똑같고요. 얘들은 스윙이 다 되는 프로들은 여기에서 딱 본 상태 뭐 굳이 이렇게 안 봐도 되죠. 똑바로 딱 놓고 최대한 스윙 크게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치는 순간에 지금 이건 컨벤셔널 스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블로우를 쳤더니 거리가 한 2호 8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을 크게 들어놓고 좌우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 그냥 옆에만 치면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쳤던 거고 이 스윙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건 옥스윙. 옥스윙은 볼을 센터 쪽에다 놔주고 이렇게 옆을 봐도 되지만 옥스윙 역시 똑바로 위를 봐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똑바로 보고 공을 칠 때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우측으로 출발하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 이건 한 2호 9 나왔네요. 2호 9. 옥스윙이라고 해서 거리가 절대 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사이드 블로우 치기가 쉬운데 아이언은 공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을 보면서 되게 어색해요. 클럽핏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고 갔을 때 너무 어색한데? 근데 스퀘어네? 어색한데? 스퀘어네?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여기 옆에 사이드 보고 계속 옆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스윙 형태가 내가 이렇게 쳤던 느낌에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치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치진 않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를 못하면
골프를 칠 생각을 아예 접으십시오. 그냥 오늘 이 연습을 안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골프를 치지 마세요. 이건 단호합니다. 왜? 옥스윙은 사이드 블로우가 아니에요.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사이드 블로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분도 책임 못 질걸요? 아마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돈 쓰고 시간 쓰고 열정 쓰고 에너지 쓰고 부상당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단호하게 영상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기술만 익히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사이드 블로우인데 사이드 블로우가 이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이 기준이 사라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질문 내용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많이 올렸던 판도라들은 다 이유도 아니에요. 오늘 레슨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판도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어프로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프로치 할 때도 샌드인데 여기서 보면 오른발 쪽에 놓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똑바로 완전 닫혀 있는 거 이렇게 치는데 느낌은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공이 어떻게 떠지는지 한번 보세요. 공만 싹싹 떠집니다. 이렇게 치면 너무 신기한 게 또 사이드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만 미리 사이드 보는 척을 해놓고 사이드 보는 척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스퀘어 가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고 이렇게 치면 공만 싹싹 떠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럽 페이스 방향 조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셨죠? 제가 오늘 좀 생각나는 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저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사실 영상 찍는 날은 아닌데 내일 뭐 좀 몇 개 찍기로 했지만 너무 놀라서 긴급 편성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영상을 올린 거니까 오늘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사이드 블로우 안 되면 다른 질문 하지 마세요. 사이드 블로우 하면 당연히 공이 감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가운데 나는데 밀리면 왼쪽에 놓고 사이드 블로우 하세요. 계속. 그럼 훅 날 거거든요. 그럼 조금씩 와서 옥스윙 편제로 들어가셔도 되고, 나는 컨벤셔널 스윙을 한다. 컨벤셔널 스윙 하셔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똑바로 놓고,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똑바로 놓고 뺐다가 치는 순간 보는 건데 이거는 약간 가변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큰 스윙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아예 보고 체중 이거 아니고 오른발에 뒀다가 칠 때는 왼발 쪽으로 약간 가면서 이렇게 치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골반 돌리는 건 아직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 꼭 해주세요. 옥스윙이나 컨벤셔널 스윙 하는 분들께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 남기는 건 좋은데요. 해보고 꼭 사이드 블로우라는 걸 완성을 지어야 여러분들 골프를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기루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